네, 안녕하세요. 윤기쌤입니다. 제가 개인 레슨실에서 단체로 이제 강의실을 지금 마련하려고 이제 몇 달을 찾아다니다가 계약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약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무대를 만들려고 견적을 엄청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저보다 작업실을 먼저 하신 게 무대를 만들어 보신 분한테 조언 들어서 저도 그대로 이제 해보려고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유, 계단 위로 이거 다 날르느라고 운동 좀 했네요. 공구상 같은 팔레트 하시는 데서 요거 24,000원 부르는 거 2만 원에 깎아서 총 지금 16장을 샀어요. 일단 요거를 사서 2단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놓고 이게 110, 11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110, 110, 110, 110이니까 440이 되죠. 4m 40.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짧은 쪽 가로로는, 짧은 쪽 세로는 그러니까 220이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제가 올라가서 충분히 이제 할수 있는 크기가 되죠.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할수 있는 크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MDF 같은 그 평평한 거를 110씩 8개를 이제 목공소에서 해서 그걸 연결하는 걸이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작업실 완성되는 걸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대 만들 준비가 얼추 됐네요. 파레트는 안양에 있는 호계동 공구상가에 파레트 파는 데서 이 1,000원씩 뭐 깎아서 깎은 것도 아니지 뭐. 2만 원씩 해서 지금 이제 8장을 샀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중으로 깔고, 지금은 이제 흔들흔들한 상태죠. 아직 고정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목공소에서 미리 주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팔레트가 110 곱하기 110이니까, 그렇게 해서 8장인데, 이거 하는데, 4만 원에 2장씩, 그러니까 16만 원 들었어요. 요, 1.8인치 하판 제일 튼튼한 걸로. 그리고 이걸 고정시킬, 이걸 경첩이라고 하나요? 요것값만 해도 5만 원 들었어요. 5만 원. 20개. 그 다음에 뭐 몇천 원 들은 나사. 그리고 또이 카페트 값이 또 비싸네요. 이거 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카페트. 요게 이제 4.3m짜리 2개에서 16만 원. 그러니까 이걸 재료비만 봐도 벌써 이 무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이제 저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형태로 제가 처음에 주문을 이제 한번 여기저기 견적을 넣어봤는데, 목공으로 하는 나무로 했을 경우에는 한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비싼 조립식 있잖아요. 그럼 150 정도 들어요. 근데 조립식은 나중에 이제 딴 데로 이동할 때도 좋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 나무는 나무로만 하면 이제 나중에 썩어서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도 진짜 일이고, 근데 썩으면 냄새도 계속 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나중에 이제 금액 계산서는 다시 한번 해드릴 거지만 요 정도 해서 최대한 제가 발로 뛰어서 무대는 한번 제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재료는 다 준비했어요. 이제 작업만 하면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면은 제 손으로 이제 무대를 하나, 가로 4m 40, 세로 220, 그런 다음에 높이가 40짜리 무대를 하나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저도 이제 이동에 있을 때 얼마든지 조각조각 다 해놨으니까 카페트도 뭐잘 잘리고 얼마든지 이동하셔서 다른 작업실로 옮겨도 쓰실 수 있고 나중에 조각해서 팔아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나무 합판만 뭐좀 곰팡이 쓸었으면 갈면 되니까. 파레트도 새 거로 했고. 예. 이제 완성된 것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셀프 무대 만들기. 공사를 다 했어요. 한 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자재 다 갖다 놓은 것까지 지난번에 이제 해드렸는데, 이 합판을 이렇게 파레트 하나에다가, 8장을 이렇게 댄 다음에, 다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해서 구멍을 뚫고, 1, 2단은, 여기도 이 1, 2단 사이에도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안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런 일에 하나도 안 해보다가 내 힘으로 작업실에 다른 건 다 돈 주고 해도 이거 하나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상판 작업까지 다 해서 이게 움직이고 뛰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4m40, 그러니까 이쪽 길이가 4m40, 세로가, 가로가 이렇게 세로가 220. 이게 110, 110 사이즈 4장을 이렇게 8장을 붙인 거니까요. 이것도 일했다고 숨차네. 자, 이제 카페트 깔림만 남았죠? 자, 카페트에서 한번 길이가 맞나 해볼까요? 혼자 찍고 하려니까. 네. 사장님 정확히 440 해달라 그랬더니 눈꽃만큼 남네. 그래서 이거를 바짝 해서 이렇게 끝선에다 대고 이쪽으로 해서, 예, 거의 조금 남는데 요건 뭐 잘라내면 되고 칼로도 잘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네요.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뒤에다가 하나 대면 되는데 여기 이제 위에 전기 작업을 할 거라 뭐가 떨어질 거라 다시 이제 카페트는 거두려고 하거든요. 이제 카페트 두 개 양쪽에 깔면은 아주 예쁘게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3일 동안 아주 고생했네.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작하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거 제작하신 분들이 있나 해서 봤는데 아무도 올린 분이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조금씩 찍었는데, 어쨌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쪽에서 440, 이쪽으로 220, 요 높이는 40, 그래서 팔레트 총 16장이 들었고요. 2만원씩 샀어요. 팔레트 두꺼운 걸로, 좋은 걸로 2만원씩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만원씩, 아, 16장. 그런 다음에 그 팔레트 위에 되는 그 110, 110짜리 합판 개당 2만원씩, 합판이 길어서 그걸 이제 재단까지 한 거죠. 그래서 개당 2만원씩 8장이 들어서 16만원. 그런 다음에 요 카페트가 메다에 2만원이에요. 그래서 요 메다, 요거 440짜리, 120짜리 두 장 해가지고 14만원인가? 깎아서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걸로 했거든요. 되게 좋진 않고 되게 이런 거 쓰더라고. 청소 좀, 진공 청소기를 참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거 경첩이, 경첩하고, 공구는 뭐 있던 거고, 못 드릴 그, 나사 못하고 해서, 요게 한 6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제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대 하나 하는데, 그 정도 재료비가 들고, 나머지는 본인 힘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는, 좀 기술이 있는 분은 라카 뿌리시면 되고, 기술 없어도 뭐 라카 뿌리면 되죠. 또 매직 같은 걸로 까맣게 칠해서 요 단하고 요 파레트하고 요 색깔을 좀 맞추면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카펫을 안 까시고 기술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에나멜 칠하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기술은 없고, 또 여기가 소음 지하라 아직 방음 차음을 안 해서 카펫을 좀 깔아서 좀 되도록이면 소리도 한꺼풀 죽이려고 저는 그냥 카펫을 깔기로 했어요. 매트를. 자, 지금까지 윤기쌤의 셀프로 무대 만드는 거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 같은 진짜 막손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드릴만 돌릴 수 있으시면 뭐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제가 견적을 내봤는데 목공 하시는 분들한테 나무로 이 정도 견적을 내려면 80만원 정도 들고요. 근데 이 나무가 문제가 뭐냐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막아놓거든요. 나중에 철거하기, 이사, 본인 건물이 아니시면 이사도 할 수 있고, 또 본인 건물이면은 여기서 무대가 좀 이게 지하에서 습기가 아무래도 올라오니까 막혀있으면 나무가 이제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파레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이동하셔서 다른 데 이사 가셔도 나사만 풀어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선택했고, 괜찮, 만족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뛰고 난리 쳐도 괜찮네. 아이 뿌듯해라. 예,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전기 위에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드럼 자리,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드게임하는 테이블하고 보드게임 용품 갖다 놓고, 이쪽에는 뭐 우리 마실 거 먹을 거 냉장고 그런 거, 그리고 이쪽에는 요 공간에는 이제 포켓볼, 타트, 뭐 이렇게 여기를 뭐 오락기계, 전자오락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해서 동아리방이지만, 기타 동아리방이지만 어른들 놀이터 같이 이제 꾸미려고 했거든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무대 작업하는 거 유튜브로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작업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안 올린 게 있는데, 여기 이 앞에 이제 팔레트가 보기가 좀, 자기는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요거 무대 전용 가림막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까만색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가리시면은, 저도 지금 가릴까 어쩔까 생각 중인데, 가린 것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리는 것도 미관상 더 좋을 것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비싸지 않더라고요. 매달에 뭐 얼마씩 하니까. 예, 그거까지 작업한 거를 나중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